오늘도 우산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 보시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0mm, 그 밖에 경남 내륙에는 5mm 내외로 많진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입니다. 다만 오후에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황사용 마스크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다소 높게 시작했습니다. 김해 18도, 통영은 16도를 보이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창원 21도, 창녕은 22도가 전망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3도, 진주는 15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1도, 찬청은 22도로 어제보다 최대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요란스레 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겠고 평년 기온은 약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